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숨은 맛집을 찾고 있는 대한민국 숨은 맛집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랜만입니다. 제가 오늘 선택한 여행지 바로 나주입니다. 여러분, 야주. 와, 나주 또 이렇게 굉장히 또 오랜만에 왔는데, 일단 올 여름 여러분들한테 좀 특별한 식당을 좀 소개하고자 영상을 켰습니다. 나주시 남평읍에 강변장어 돼지갈비라는 식당인데요. 네이버에 검색해보시면 더 자세히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. 보통 장어는 장어 전문점, 돼지는 돼지갈비 전문점 가서 우리는 먹곤 합니다. 하지만 여기는 이 두 개를 같이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식당입니다. 여러분들, 일단 영상으로 보시기에도 지금 장어랑 돼지갈비랑 같이 이렇게 지금 보실 거예요. 그러니까 이 가게가 여러분들 영상으로 봤듯이 규모가 엄청 큽니다. 그리고 굉장히 고급스럽고, 그래서 단체, 회식, 외식, 모임하기 좋은 그런 식당인 걸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. 일단 주차장도 굉장히 크고요.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좀 설명해 드리자면, 장어 부위 자체가 여러분들, 장어 자체가 굉장히 질이 좋아요. 영상으로 봤듯이 장어를 직접 구입해서 여러분들이 상차림 비용도 없어요. 여기는 장어를 저 앞에서 구입해서 그냥 다 드시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장어 같은 경우는 매일마다 좀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좀 시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, 여러분들. 근데 가격대가 막 그렇게 높진 않으니까 오셔가지고 드셨으면 좋겠고, 돼지갈비 같은 경우도 1인분에 16,000원, 250g 기준이에요, 여러분들. 250g 기준 굉장히 좋습니다. 그래서 제가 돼지갈비랑 장어 구이 이렇게 둘 다 한번 세팅해봤습니다, 여러분들. 와, 제가 남평은 요쪽 주위가 장어집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. 그러니까 장어집들이 굉장히 많은데, 분명히 여러분들도 장어집을 어디 갈지 고민을 아마 하실 겁니다. 바로 이 집으로 오시면 됩니다, 여러분들. 이 집으로. 일단 말이 많았는데 여러분들, 맛이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? 바로 맛보겠습니다. 장어가 여러분들 굽는 거 보셨다시피 굉장히 큽니다. 보실보실합니다. 보시면 아무것도 안 찍고 그냥 본연의 그 맛 느껴보겠습니다. 이거지. 와, 너무 맛있다. 그리고 장어를 이 소스에 딱 찍어서 이 생강 싹 올린 다음에 요거. 그리고 돼지갈비. 양파절이. 와, 이게 갈비지. 이게 갈비야. 너무 맛있다. 생강이랑 같이 해가지고. 그거 또 깻잎이 있는데, 또 깻잎이랑 장어랑 딱 싸가지고 이렇게. 맛있습니다. 이제 굉장히 고급스러운 곳에서 또 먹으니까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, 여러분들. 남자의 생명, 장어 꼬리. 쌈 딱 싸서. 네. 싹 찍어가지고 여러분들 이 상태로.
근데 장어랑 갈비랑 되게 조화롭다. 이렇게. 돼지갈비 딱 싸가지고. 깻잎이랑 싹 말아가지고. 와, 이거거든. 하, 너무 맛있다, 진짜. 와. 와, 순식간에 없어졌죠? 와. 갈비는 뜯어야지. 봐. 자, 여러분들, 안 되겠습니다. 오늘 쓰겠습니다. 아, 여러분들, 일단 제가 장어 먹다가 메뉴판 보니까 또 쌈밥을 또 판매하더라고요, 여러분들. 제가 장어탕도 판매합니다. 장어탕도 판매하는데, 장어탕 드시고 싶은 분들은 장어탕 또 시키시면 되고, 저처럼 또 이렇게 좀, 저는 이 가게가 뭐 장어라든지 돼지갈비만 전문적으로 하는 집인 줄 알았는데, 또 쌈밥 여러분들, 그 다음에 뭐 불고기, 뭐 버섯 불고기 정식, 이런 많은 메뉴를 하고 있더라고요, 여러분들. 그래서 1인에 11,000원 요거 쌈밥 정식을 한번 시켜봤거든요. 와, 여러분들 굉장히 깔끔하게 나와요. 그리고 너무 이쁩니다. 그래서 제가 조금이라도 뭐 이러면 그래도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먹어볼게요. 시약국. 어우, 좋아. 또 여러분들, 쌈밥은 또 쌈밥답게 또 쌈을 싸야죠. 밥 좀 넣고. 와, 무르치기. 근데 이건 맛이 없을 수 없죠. 싹 해가지고. 김치. 왜 뭐지? 약간 안에 버섯하고 그런 거 들어가 있는데, 약간 간된장 느낌으로 밥에다가 비벼서. 정말 존맛탱, 존맛탱, 이거. 진짜. 짱짱짱짱. 진짜 싹 해가지고. 여러분, 이거 싹 해가지고 밥에다가 싹 비벼요. 이렇게 싹 해서. 이렇게 해가지고. 이거 이제 어린이들도 누구나 호불호 없이
좋아할 맛이에요. 약간 쌈밥은 집밥 먹는 느낌? 엄마가 해준 맛있습니다. 배 터지게 먹습니다. 배 터지게. 와 진짜로 뭐 긴 말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. 앞으로 뭐 나주 쪽으로 여행 계획이 있거나 아니면 나주에 살고 계시는 분들 또한 이 가게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.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먹어본 사람 얘기를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 친구들도 분명히 뭐 검색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가실 텐데 검색도 좋지만 직접 먹어본 사람 얘기. 솔직히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퀄리티 이 정도 서비스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. 장어, 돼지갈비 못 굽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. 여기는 직접 다 구워주십니다. 이거 하나의 서비스거든요 여러분 솔직하게 말해서. 근데 장어만 먹으러 왔다가 생각 외로 뭐 쌈밥이라든지 불고기 정식이라든지 이런 외적인 또 메뉴가 있어서 솔직히 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들. 진짜로 장어집 가보시면 딱 장어만 팝니다. 장어만 딱 판매를 하는데 여기는 다양한 메뉴를 먹을 수 있다는 게 여러분들이 정말로 좋을 것 같습니다.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다 먹을 수 있는 메뉴가 이 가게에 있습니다. 그리고 가게 규모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. 제가 봤을 때 100명 넘게 한 200명 정도나 들어올 수 있고 주차장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좋아할 만한 식당이라고 생각합니다. 나주에 오면 꼭 우리 강변 요식당으로 꼭 한번 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. 오늘도 여러분들 때문에 이렇게 숨은 맛집 찾아서 너무나 행복하고요. 다음에 또 다른 숨은 맛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오늘은 나주시에 있는 강변 장어 돼지갈비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